Nice game to eat.네, 철권 사교육의장 철권 학교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역시 1부 끝나고 집에 안 가신 배재민 선수와 함께 하고 있네요. 1부 때 사실 좀 실망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원래 제가 쓰던 총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예, 뭐 그래서 물론 배재민 선수의 총이 더 훨씬 비싼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총을 무려 두 달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스틱에 딱히 뭐 가격이 없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명품을 쓰든 그냥 아니든 그냥 바로 우리 뭐 2부에서도 1부에서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네. 2부에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1부 이어서 바로 2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화면 넘겨 주세요. 자, 자 우선 화면 자 가운데 옮기고요. 어우, 손이 타이트해요. 네. 제가 네. 흰색입니다. 네. 자, 이런 그러면은 마루타가 되려면은 우선 우리가 서로 근데 서로 각자 스틱 쓰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루타가 되려면 우선은 대줘야잖아요. 네. 버튼을 박살났네. 제가 그럼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한번 아까 마작 공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원래 제가 총을 잡았으니까 초초초 마황원 그냥 한 번에. 네네. 한 번에. 딱 한 번 줄게요. 한 번이요? 딱 한 번이요? 아 시작. 네. 아 지금. 시작 형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죠? 야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인가요? 네 지금 하시죠. 지금 안 맞은 나간 것 같은데. 아니 오른짠손. 알겠습니다. 왼짠손이 왼짠손. 네네. 이거 혹시 저 본인 스틱 드렸는데. 잠깐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네. 스틱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제 왼손이나 뭐 오른 두뇌 오른 뭐죠 우뇌? 네 우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중립이 잘 돼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다 보니까. 아, 예, 예.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한 번 자비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그 한 번이 길게 한 1분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롱타임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글렀어요. 자, 바로 그렇죠? 2부에서. 네, 바로 넘어갔죠. 네, 우리 또 배재민 선수 글렀으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태그 토너먼트 2를 왜 합니까? 이제까지 시리즈와 다르게 태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캐릭터 두 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재민 선수가 특별히 모신 관계로 데빌진과 가장 어울리는 서브 캐릭터와 함께 또 세컨 콤보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데빌진과 어울리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세컨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일단 뭐 미시마 집안끼리 또 잘 어울리고 회의 잡지나 하자. 네네. 네. 그리고 라스. 네. 거의 뭐 사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라스. 네. 그다음 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브루스, 브라이언, 네 뭐 머덕도 있고요. 뭐 드라우노프도 되고. 지금 본인 사용하시는 캐릭터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제가 쓰는 조합이기도 한데 웬만한 캐릭터는 다 잘 어울리는 거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얘, 그러니까 데뷔진의 서브로는 솔직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오늘은 특별히 또 무릎 선수 하면 또 무릎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뭐 브루스라든지 브라이언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근데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 또 도발 제트포로 굉장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서브 캐릭터를 브라이언으로 마치 짰다는 것처럼 브라이언이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가 알고 그런 건가요? 준비된 방송이에요. 네. 진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네. 아 방송 준비력이. 야, 저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가? 어우 바지가 수류탄 3개예요. 네, 전 역시 빨간색이니까. 총알이 아직까지 쓴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보여주기 식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태그 국민 콤보라고 할 수 있는 콤보 리스트 한번 자막으로 쏴주세요. 자 초풍 마두 이타 오잽 황혼 바운드 이후에 백너클 3타 비창 네. 슈날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많은 분들이 이 철권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우선 초풍은 누구나 알아요. 초풍은 저희 그렇죠. 누나도 알아요. 네. 아 저희 누나 모르겠다. 아무튼 웬만한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알거든요. 네. 마두 이타가 뭔가요? 그냥 하나씩 마두 이타 같은 원래 마두나선이라고 이제 이거의 3타까지인데 네. 이타를 치고 아밥 레버를 쳐서 캔슬하는 거예요. 마두 이타라고 그러면 아밥 LK LP 이게 네. 마두 이타고 마두 이타 중에 대시를 해서 캔슬시키는 게 마두 이타다. 네. 그러면 저 콤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건 초풍 마두 이타 후에 오른째 이걸 그러니까 마두 이타 한 후에 대시하고 오른째 그쵸 캔슬하고 하고 오른째. 황혼은 어떤 거예요? 황혼은 이제 이 대각선 앞
앞대각선 양손으로. 앞대각선 양손. 네. 지금 커맨드 나가죠? 네. 뭐 많이 나가요 커맨드가.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 없고 여러, 딱 한 번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 번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손가락이 이상한 거 이거 보세요. 막 뭔가 확신이 안 서서 네, 이제 여러 번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네, 거의 저걸로 자, 이게 황혼 기술이고요. 네. 황혼으로 바운드 이후에 백너클 삼타가 뭔가요? 백너클 삼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너클 손이 있고요. 네. 발이 있는데 아~ 콤보에서 쓰는 건 백너클 발입니다. 이거 막 실전에서도 딜레이 넣어가지고 상대 카운터 노리고 막 네네 근데 뭐 솔직히 실전에서는 그런 효과는 노리기 어렵고 태그 원 때 그치 태그 때는 좀 더 좋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동네에서 뭐 되겠죠 뭐 그러면은 바운드 이후에 백너클 3탈 하고 브라이언은 자기 집 갈 때 가고 네 데뷔진이 마지막에 나와서 슈날 앞으로서 발 두 개 네 슈날을 맞춰도 되겠죠 그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마르타 전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콤보예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뭐. 네. 어? 진짜 한 번에 끝냈어. 그렇죠. 이 정도. 저도 한 번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초풍 다음에 마도 이탈했나? 어, 지금 뭔가 또 말하는 거. 안 말해주는 게 더 맞지 아닌가요? 짠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레버를 그냥 고정시켜주세요. 저도 말 시키면서 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네. 어? 이거 어떻게 왜 발이 안 맞을까요? 슈날 거리 어떻게 그렇게 좁혔어요? 웨이브를 넣는 거죠. 아 웨이브. 네네. 뭐 기본적으로 달려가서 하는 일반적인 마지막 태그 콤보랑 다르게 달려도 되는데 네. 사실 웨이브가 거리 조절하기 쉽기 때문에 아~ 웨이브를 사용합니다. 웨이브 그리고 중에 앞으로 하면서 발 두 개를 누르면 슈날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제가 알려드렸듯이 네. 이제 웨이브 중에 앞 커맨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웨이브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두 번 치는 거지. 네. 웨이브 하고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상 캔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웨이브 했을 때 네. 이 아니, 웨이브가 네. 보세요. 원래 웨이브는 이거까지거든요. 네. 이 앉은 자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선 상태를 하려면 랩을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슈날이라는 게 앞 선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웨이브에서 앞으로 한 번 더 치고 양발을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앞을 두 번 치면서? 그렇죠. 아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 콤보. 알겠습니다. 초풍 끼고 마두 2타 황혼 바운드 후에 너클봉 3타 치고 네. 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 이거 국민 콤보 너무 쉬워요. 자 두 번째 국민 콤보 바로 갈게요. 자막 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오 초풍 이후에 나락으로 바운드 그리고 백너클 3타 이후에 해군지로 날아가 버리는 그렇죠. 한번 시범 바로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나락은 누구나 아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락으로 바운드 시켜놓고 똑같이 백너클 3타 이후에 해군지로 날아가 버리는 콤보가 되게 간단한데 그 1번보다 데미지가 훨씬 센 콤보입니다. 이게 100이 넘는 콤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게 2번 콤보입니다. 반이 넘게 와 두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제가 해야 하나요? 네. EP가 좋아요. 초풍 너무 EPS 연습하시면 안 좋아요. EPS 할게 EPS 할게 초풍 나락하고 네. 백너피 3타 이후에 해군주를 하면 되는 거죠. 어 지금 아, 일부러 안 넣어. 아 아는 거예요. 말하다가 아니 알겠습니다.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안 넣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에 넣으면 재미없잖아. 네. 갑니다. 초풍 나락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시련이 있는 법이거든요. 일어나주세요. 말타기 귀찮으세요. 네,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이 휘져요. 뭔가 커맨드보다 말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뭐였죠? 어 아 해군주 아 기억력! 태그 1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해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거 태그 1에 해본지가 없었어요. 왜 없죠? 있는데? 없었어. 데빌이 있었는데요? 데빌! 에 또 데빌! 아 데빌! 또 데빌이랑 저는 데빌이 서서 더블 오퍼 나와서 네. 사귀어서 안 썼어요. 우리 동네에서 데빌 쓰는 꼬맹이 맨날 저한테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나락으로 네. 손가락 휘저요! 손가락 휘저 이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웨이브 웨이브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깊게 웨이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웨이브 두 번으로 한 번으로 들어가 한 번 이렇게 쑥? 네 아 2패에서 아니 1패 살게 아 1패 나락하고 네 너클봉 3타 이후에 뭐죠? 지금 이게 납땜이 납땜
타짜 옆에 아니 커맨드가 뭔가 콤보를 변형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04짜리 국민 콤보 그렇죠 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데미지가 간단하면서도 엄청 셉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브라이언이 서브로 나와서 쓰는 백럭키 3타가 굉장히 데미지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콤보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데미지는 엄청나다는 거죠. 아 104나 나오는 데미지. 자 여기서 저희가 보니까 고뇌도 콤보를 제가 성공 못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바로 준비했던 태그 고난이도 콤보 첫 번째 콤보 보여주세요. 오우 씨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요 메인 캐릭터가 데빌인데 왜 다 브라이언이죠? 태그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이상하게 이제 브라이언 콤보 같은데요? 제가 그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브라이언 콤보 같은 사실 띄우는 건 데빌진인데 마무리는 이제 브라이언이 하게 되는 네. 그런 콤보입니다. 자 우선 초풍까지는 똑같은데 초풍 옆에 가로치고 바로 태그가 나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초풍 같이 띄우는 기술들은 태그가 되는 기술도 있죠. 그렇죠. 초풍 뭐 띄우는 이유를 한번 맞아볼까요? 초풍 이렇게 네. 태그가 되는 기술이 캐릭터마다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옛날엔 쓰지 않았던데 제가 약간 좀 변형을 한 거라서 조금 어려워요. 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브라이언 콤보라고 지금. 옛날에는 네. 이런 콤보 안 썼습니다. 진짜 너무 허접한 콤보를 썼어요. 솔직히 데미지 이거보다 20 아래인 그런 콤보를 썼기 때문에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여주기 전에 네. 저 브라이언 기술 좀 알려주세요. 마아킥이 뭔가요? 마아킥이 이제 아밥 오른발. 아밥 오른발. 호밍기인데 상단인데 약간 타점이 낮아서 바운드가 되는 아밥 오른발. 네. 그리고 기상 무릎이 타면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일어나면서 무릎 이타가 나가는 무릎 이타 이후에 네. 대시 잽을 두 번 넣고 마아펀치 네. 잽하고 마아펀치 이거 선생님 옆에 뿅망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한 10번 안에 가능한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풍신도 괜찮아요. 아 풍신도 됩니다. 아 예. 자 아 잠깐만 이거 제가 해야 된다고요? 그 혹시 아, 뭔가 지금 판이 흔들린 것 같은데 혹시 네. 이거 그 이거요 네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쓰는 거 돌리면서 쓰는 거예요? 돌리면서 쓰는 겁니다. 와 이거 난이도가 오늘 뭐 저도 실수는 할 수 있겠네. 예, 예, 예. 아 괜찮아요. 저 제가 오늘 뭐 메인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저는 아, 괜찮습니다. 어 이상해 제가 쓸 그 때마다 제스틱 맞아 쓸 때마다 뭔가 판을 흔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유리판이 약간 움직이는데. 오 맞췄어요. 네. 이게 보니까 선생님이 1P 스틱을 꼽아야 돼. 왜냐면 제가 못 맞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데미지를 확인 못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에 아마 102 정도 나올 겁니다. 와 데미지가 기억하고 계세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오늘은 지금은 아유. 좀 어려우니까 EP에서 쓰게 해드릴게요. 이건 EP에서 해도 됩니까? 네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초풍 이후에 마아킥을 쓰고 다시 진이 나와서 발초풍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무릎이 아 무릎이 된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반말 아니에요? 그 브라이언이 무릎 2가 아니라 네. 브라이언이 무릎을 두 번 치고 대시잽 아 근데 브라이언이 대시잽이 한 번만 맞아주세요. 네.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느낌이 아 약간 다르네요. 데미지가 네. 다르죠.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태그를 아 저기 안 써있어서 전 써있는 그대로 하는데 아 바운드 적혀있네요. 네 아 그런가요? 그렇네요?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건가요? 어? 자 머릿속에 꼬이는데요? 나오자마자 아까 우네가 좀 안 된다고 나오자마자 이게 돼요? 네 됩니다. 어 한번 해볼게요. 대시를 좀 더 대시를 한 그러니까 네. 데빌지 대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브라이언이 대시를 해야 돼요? 브라이언이 무릎을 떼니까 그러니까 대시를 하고 이렇게 네. 하고 대시잽 말 하라고요? 그렇죠. 이걸 저한테 지금 하라고요? 와 해야 되는데요? 네 되네요. 아 대시가 안 좋네. 그렇죠. 안 어렵다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그렇죠. 깊죠. 와 이거 어려운데요? 자 뭐 좀 어려우면 잽을 한 번으로 우선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네네. 뭐 시간이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너무 패스하는 걸로 하죠. 네네.
아, 대시 후에. 이게 보기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게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안 어려워. 왜냐면 지금 처음 하신 분도 지금 거의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헷갈려요. 그쵸. 안 해본 거라. 순서가 헷갈리는 거지. 이게 막 여러 번 바뀌어서 막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콤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아. 거의 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이제 두 번 어려운 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어차피 데미지 1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102를 넣든 간에 뭐 101을 넣든 간에. 아! 순서. 그니까 이 방송 보신 분도. 네. 잽 안 넣으면 안 돼요? 잽 안 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법지. 잽 안 넣어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우선 한 번만 해볼게요, 그거. 잽 안 넣어도 되는 거는. 약간 뭐 다른 것도 있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들어 되는 거. 네. 아이고. 이게 제가 안 넣어도 되는 거. 이게. 오 잠깐만. 그 기술이 뭐야? 네, 제가 지금 브라이언이 잡으려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준 이 브라이언이 다음 주 메인 캐릭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그냥 그거는 빼고 아까 했던 네, 거. 네, 기존에 하던 거. 아, 이거 안 맞, 딱 맞죠? 그렇죠. 혹시 잽을 할 때 브라이언 잽이 앞으로 잽을 해도 앞으로 잽, 앞으로 잽. 아, 돼요? 네. 앞으로 유지하면서 잽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차이가 있다면. 네, 캐릭터마다 다르잖아요. 이 캐릭은 앞 잽을 하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잽이랑 앞 잽이랑 지금 대시 거리 보이시죠? 아, 이. 그니까 제 자리에서 보면은 지금 전진하는 거리가 다르거든요? 이게 보통 잽이고 네. 앞으로 유지하면서 잽. 아, 공중포모도 결국엔 앞앞 앞손이네요? 앞앞 앞손. 그렇죠. 앞 유지하면서. 앞앞 유지. 아! 아, 이거군요. 네. 이런 노하우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아, 잠깐 무릎이 두 개 어디 갔어? 아니, 무릎 선수 어디 간 게 아니라 네. 자, 보니까 무릎 두 방이 낮게 맞아요. 높게 맞춰야죠. 네, 기본적으로 낮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시 잽이 안 맞거든요. 네. 뭐 문제점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됩니다. 아, 이게 타점이 너무 낮아요, 벌써. 네. 나오자마자 대시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와, 그러면 자기가 태그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캐릭터가 몸이 풀리는 걸 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런 거죠. 와, 그러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려운. 때리고 바로 풀린다고 생각하고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걸 하자마자? 네. 아, 꺼내볼게요. 네. 그쵸. 아까보다 타점이 높게. 아, 이건, 아, 느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렜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잼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대회 우승하고, 우리나라에 다 휩쓸고, 네. 한 선생님 옆에서 얘기해주니까, 가이드가 달라. 그냥 그 문제점 바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나가도 얘가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렇죠. 지금 알았어요. 그거를 아는 게 포인트죠. 아, 이게 태그원 유저들이 많이 헤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네네. 이거 대시가 좀 짧았네요. 네. 어? 이건 손이 휘지고요. 혹시 아까 운으로 한 건. 어, 대시. 운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뭔가 갑자기 또 에러가. 이거. 맞긴 맞는 거예요? 아, 잼만드 가시면 설레서. 아, 어려운데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식은땀. 진짜, 왜 안 될까요? 제 손이 문제인가요? 제 뇌가 문제인가요? 그거부터 얘기해주세요. 일단, 뇌에서 손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뇌가 먼저 문제다. 아, 뇌가 먼저 문제다. 네. 운의 여자네요. 네. 아마 운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콤보는. 별로, 그러니까 이 콤보 자체가 근데 이 다음 콤보를 하려고 이 콤보는 무조건 쉽게 했어야 돼요. 자, 다음 콤보 리스트 넘겨주세요. 다음 콤보. 아, 이거는 이거 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이언은 안 배웠는데 브라이언 콤보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어차피 브라이언 안 해봤는데 브라이언 콤보를 넣어야 돼. 이게 진 콤보가 아니라 브라이언 콤보야. 이거는 이제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축을 타는 콤보인데 네. 이제 반시계로 축 틀었을 때 근데 이거는 마루타가 아니면 때리기 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잽을 내밀어야 되나요? 뭐 아니 제가 뭘 내밀었을 때 가장 편하게 칠 수 있죠? 네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주세요. 제가 마저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한번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잠깐 이거 아니. 이거는 마루타로 해야 돼요. 이건 마루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네. 그냥 해주시면 회식 하시면 제가 맞춰서 해드릴게요. 아니 계속 얘 연타 하시도 되고요. 네. 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책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뭔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가기. 네. 아니, 다시. 한번 가자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걸 전부 하라고요? 네. 와! 와! 이거 안으로 쓴다, 이거. 왜냐면 이거. 이것만 쓰신다면 바로 나가. 어 이거 이 타이밍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건가요? 네. 그냥 띄우고 한번 해볼게. 띄우고. 네. 그냥 띄우고 한번 해볼게. 이게 좀 더 빨리요. 맞추자마자 바로. 이거 오늘 안 좋은데요? 이거 일진이 안 좋아요. 오, 괜찮아요. 나! 이거를! 안 어렵다니까요? 이거를! 아, 이게 안 어렵다고요? 네. 저도 아는 철권 하는 사람인데 어려운데요? 지금 한 네 번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저 앞에 그 많은 걸 한 다음에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빼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황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네, 그럼 저도 연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말씀만 이렇게 때리면 아, 알겠습니다. 연타해주세요. 네, 연타하겠습니다. 어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아니, 반시, 아니 나한테 반시계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횡보도 안 알려주고 횡보예요, 횡초예요, 횡신이에요. 횡초죠. 횡보 초풍이긴 하죠. 횡보를 하시라는 걸 왜 안 알려줘요? 아, 횡신 자기 혼자 알고. 아니 횡신 초풍을 하는 대기인데요 이게. 아 그래요? 네. 태그 원의 횡신 초풍 느낌으로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파요. 아 이거 왜 행신이 안 될까요? 이렇게 대시해서 해야 돼 이것도? 그렇죠 대시해서 해야 되죠. 아 이제 해볼게요. 네. 어. 그렇죠. 아니 똑같은 행신을 쓰는 건데. 오 됩니다. 아 될 것 같아. 이거 안 어렵다니까 이거. 아니 나 먼저 무릎 치려고 그래. 우리 선수 옆에 있으니까 무릎 치려고 그래. 아 깜짝 놀랐어요. 어. 아, 머리 쉽고요. 번발 안 맞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아, 나빴거든요. 나보고 안 쳤죠. 아, 그러니까, 예. 설레시라고. 지나가다가? 네. 설레시라고. 네. 드라마. 아. 거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아. 이게 안 되네요. 공부가 쉽지 않네요, 제가. 아, 딴 거 나온 것 같은데요? 안 어렵다니까요. 이게 안 어렵다는 기준이. 뭐 제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뻥발 피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만 좀 내시면 안 돼요? 아, 낙포 치신 거 일부러? 살짝 이거... 티 안 나게 좀 맞으시면 안 돼요? 이미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저번 텍스 원의 이게 시즌 1에서 네 하셨어요? 샤넬 선수한테 넣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와 실제에서 네 근데 그때 막 해설로는 이게 막 도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도발 콤보라고 반시계 초풍에서 가장 센 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건데.